뭔데? 알바 여자애. 뭐야, 밤새 땀 흘리겠다더니. 어, 지금 충분히 흘린 것 같은데. 나 연락할게. 알바가 여자였어? 들이 아주 그냥 와. 오케이 좋아. 내 편의점에 빨대로 꽂으시겠다. 아주 그냥. 니네 오늘 내가 아주 끝장을 내주마. 이 기생충들아. 얄방아, 맥주 리필해 준다. 맥주 가지고 되겠어? 양주 정도는 까줘야지. 최후의 만찬인데 안 그래? 아직 퀸트 시간도 아닌데. 응, 그래, 너 영구 교대야? 나 보고 싶어서 여친 버리고 왔어요. 너 버리러 왔어? 너! 너! 야, 야, 니네 지금, 야, 너 일하는 중이야. 인사하지 마, 인사하지 마, 인사하지 마. 안녕하십니까. 야, 야, 뭐야, 얘 갑자기 왜 자는 거야? 야, 일어나. 야, 너 일어나. 얼마나 일을 빡세게 시켰으면 내가 술을 먹다 말고 잠이 다 들까? 웃기고 있네. 야, 야, 빡세게 일을 해서가 아니라 빡세게 마셔서겠지. 이게 하, 우리가 3년 만인가? 기억력 대박! 하긴 아, 나 정도 미모면 쉽게 못 잊지. 다들 그래요. 오케이, 와서 앉아봐요. 이 꼴통들. 상대방 말은 전혀 듣지 않아. 좀! 빠릿빠릿하게 앉지! 안 앉아, 앉았어, 앉았어. 정세별 의심했다면서요? 저런 저런, 어쩜 그렇게 쫌생이 같은 짓을. 점장이 아니라 아주 쫌장이네. 아유, 짜증난다. 아니야, 그니까 그거는 오해가 좀 있었어. 오해? 아무튼 그거는 샛별이를 오해를 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 편의점 청소를 혼자 다. 아니 왜 지금 말을 돌리는데 어? 너네들 왜 내 편의점 와서 이러고 있냐고 내가 묻는 거잖아 지금.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않아? 와, 그렇게까지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려야겠죠? 잠깐만, 이쯤에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름답다, 아름다워. 착해. 뭐, 어쩌라고 이거? 네, 우리 첨장님 쓸만한 거는 얼굴밖에 없네. 뭐? 야, 야, 내가 뭐 왜 얼굴밖에 쓸만한 게 없어? 알스야, 알스. 알코올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인 거지. 쓰레기니까 절대 못 마셔. 내가 왜 못 마셔? 내가 왜 못 마셔? 나 이거 마실 수 있어? 마셔? 마셔? 진짜 마셔. 동구방 과수 원샷. 아가씨가 꽂힌 활짝 핀 기념으로 원샷. 마셨으니까 한잔 더. 아, 최대한 저런 애송이들하고 시시딱거리려 보다 혼자 두고 간 거네. 동구방 시작부터 활짝 핀 기념으로 원샷! 진짜? 진심! 리얼! 불알 두 쪽 걸고. 야, 야, 내 거를 네가 왜 어디? 아이, 그만큼 확실하단 말씀! 그래? 확... 야, 3년 전... 얘가... 아, 참, 그래도 내가 참. 아야, 야, 아, 이거 아닌 건 아니. 아, 야. 아이, 어떡하니. 아유, 몰라. 야, 이거,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한잔하자. 그래. 야, 이거 무조건 원샷 때려야 돼. 원샷!
이렇게 보니까 선생 연분 같기도 하다. 진상 커플로. 야, 정세빨. 아니, 정세빨 일어나. 뭐야? 같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여기 왜 이러고 있다? 세빨이 잘 잤니? 어. 어? 우리가 다 까발렸으니까 수습은 네가 해. 너네 무슨 얘기했어? 뭐겠어? 네가 이 편의점에 왜 침투했는지 낱낱이 샅샅이 꼼꼼하게 꼰질렀지. 잘했지. 야! 이 집에 들어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 어머머머머머머머! 어시스트 날려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래? 그랬더니 저 잔다. 저걸로? 영 아니야! 늙고 부실해. 냄새도 살짝 나고. 야! 저 어디 냄새가 나? 그만 가자! 저 택시 탈까? 아, 네. 뭐야? 어. 누구 탔나? 아저씨 출발해요, 빨리빨리. 아, 진짜 최대야. 아, 잠깐만. 아우, 여기 됐다. 맞아요. 나 점장님 매일 보려고 알바 지원했어요.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정식 알바 될 거니까 두고 보세요. 정세별 뽑길 잘했구나 생각하게 될 거니. 푹 자요. 이따 깨우러 올게요. 가지마. 가지마, 제발. 아, 뭐야. 자는 척 하면서 다 들었어. 아, 그럼 뭐. 조금 더 같이 내가 있어주지. 고마워. 고맙죠, 그럼. 내가 오늘 매출도 올려줬는데. 고마워, 연주 씨. 연주 씨? 연주 씨. 연주? 연주 씨? 연주 씨. 아 씨. 진짜 연주. 아 진짜. 아. 이거 보면 연락 중 중도 아니지. 재현 씨 신나 보이더라. 아! 아! 이게 왜 눌려? 아,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거 봤어? 봤어.
이 학교는 말이야 원칙을 운영한다. 벌탈로 가. 옆에서. 그리고 니들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지각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어? 왜 늦는 거야 왜?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야 황금비. 네 선생님. 아 술 냄새. 너 술도 안 깨갖고 와가지고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주면 되겠어? 손 내밀어. 손 내밀어. 눈 감아. 자고 자니까 이걸 그냥. 이거 세 번에 나눠 먹어. 한 번에 먹으니까 목에 걸리더라고. 아 그래요? 응. 어, 감사합니다. 아빠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어, 내가 이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교육자로서 학생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을. 그럼요, 잘 알죠. 저 이제 가봐도 되죠? 그래. 담비야. 금비, 금비, 황금비요. 내가 담비라고 했어? 오늘 급식은 콩나물 해장국이야. 제가 이 맛에 학교 온다니까요. 와. 맛집이야 맛집. 어? 아우 저 싸가지 씨. 최대현 씨, 3년 전 미성년자 담배 셔틀점 긴급 체포됐습니다. 뭔 담배 셔틀을 내가 해? 뭐 왜 갑자기 나 법정 최고형으로 훈밤 먹여주세요. 현주 씨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난 짜친 남자가 아니라 거친 남자를 원했던 거야. 아 내가 왜 짜쳐 내가 왜 짜쳐? 왜 람대지 뭐? 제가 좀 거친 스타일이다. 여주 씨, 봐봐. 피부도 거치고. 어? 나도. 잘 됐다. 나 제복 입은 남자 좋아하는데. 나 제복 입었잖아, 여주 씨. 이거 봐. 어? 점점 딱 내 스타일. 너 어디 손을 올려? 어디 손을 올려? 그럼 같이 나갈까요? 가지 마. 가지 마. 씨. 아. 여주 씨, 가지 마. 그 남자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해, 이 범죄자야. 시뇨르. 내가 이상해. 가지 마. 아, 피. 야! 여주 씨!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아니, 이게... 아... 이게 아니 왜 구배가 이렇게 났냐. 이게 마셨나 어디. 야 샛별아. 야 샛별아 너 왜 지금 이러고 있어. 너 지금 몇 시야. 야 두 시간이 지났네 이거. 야 점장님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요. 야 미안하다. 야 빨리 들어가. 알바비 다 쳐줄게. 얼른 들어가. 어? 야 근데 나 좀 몸이 허해. 코피 나고. 저한텐 안 해요? 뭘? 하지 마. 가. 네? 가라고. 왜 가지 마? 야 얼른 들어가라고. 가. 가버려 멀리 가버려. 가 빨리 가. 네, 안녕하세요. 후배. 뭐죠? 저 레드 두 개요. 레드 두 개. 아니 뭐 이렇게 부갑식이네 사. 9,000원. 네. 야 너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많이 마셨나? 동그박 과수 원샷 아가씨 꽃이 활짝 핀 기념으로 원샷.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니 이게 왜 계산이 안 돼 있어? 어? 아니 이게 어디
아니 그렇게 막 갖다 쳐먹고 막 날 뿌려먹고 씨. 야, 아, 야 다했다 이. 야 이 씨, 딸 정도 기생충 같은 것들 진짜 정세별 넌 죽었다 씨. 어? 이거 뭐야? 왜 문자가 삭제가 돼? 어? 새벽 2시. 강아 씨 왜 새벽 2시만 해? 과수원샷 아가씨와 꽃 활짝 핀 기념으로 원샷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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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리가 없어. 아 근데 왜 문자를 왜 삭제한 거야? 야 참 야 큰일 났네 이거. 와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는 게 뭐야? 왜 없어? 이거 왜 삭제했지 이게? 자 자 좀 잘 읽어봐. 누군데 그렇게 계속 보내? 아 우리 알바해. 연주 씨 어제 연락 못해서 미안. 문자 뭐라고 보냈던 거야? 많이 바빠? 이거 보면 연락 좀 줘요. 오늘 일찍 끝나는데 저녁 같이 할까? 좋아! 까르보나라 크림 리조또 고르곤졸라 나왔습니다. 왜 안 먹어? 어 지금 먹어야지 지금 먹어야지. 연주 씨가 먹으라고 할 때 먹으려고 했어. 아, 연주 씨 저기 말이야. 그 사실은 내가 오늘 좀 얼큰한 게 땡겼거든. 왜? 술 마셔서 해장하게? 아니. 아니 누가 술 마신다 그래? 아 그냥 가끔 나는 얼큰한 게 땡기더라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렇지 아무래도 내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좀. 이미 늦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 이건 먹기 싫어졌고 다시 먹으러 가긴 애매하고. 아무래도 내가 또 실수를 했네. 또 실수면 뭐 다른 실수도 한 모양이네. 무슨 실수했는데 어젯밤에 뭐 실수한 거 있어? 아니 아니 내가 뭘? 아니 금방 대현 씨가 또 실수를 했다고 하니까 뭐 다른 실수도 했나 보다 내가 추론을 한 거지 논리적으로. 아 논리적으로? 어 그 아 맞다 어제 보니까 밤에 연주 씨 문자 했더라. 봤어? 아 그럼 당연히 봤지 그걸 어떻게 못 봐 딱 써 있더만.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아 근데 그 시간에 뭔데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를 했어? 어? 아니야 그 실수야 미스테이크. 아 미스테이크 우리 연주 씨도 실수를 하는구나. 하기에 사람이니까 그지. 근데 왜 바로 안 묻고 지금 물어봐? 그때 많이 바빴나 봐? 어 그때 막 희한하게 손님들이 막 어? 물류차가 저기서 막 어? 막 땀도 막 어 일이 막 막 바빴구나. 야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 응? 면발이, 응? 셰프님 컨디션, 응? 나이스.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겠다. 느껴진다. 정수리에 꽂히는 레이저 시선. 설마 뭘 아는 건 아니겠지? 고곤졸라 꿀. 야,
아유, 속이 다 풀리네. 저기 있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기로 했었던 거 있잖아. 뭐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내가 먼저 연주 씨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 같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라니? 아, 우리 작년에 약속했었잖아. 잊었어? 아, 나도 아는데 뭐 대현 씨나 나나 일이 워낙 바쁘니까. 그치, 뭐 일은 항상 바쁜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래 그래, 생각해보자. 생각 좋지. 편의점으로 갈 거지? 어, 나 알바 잘라야 되거든. 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 어제 나 연주 씨랑 운동하다가 달식이 전화 받고 급하게 달려나갔잖아. 어. 아니, 걔가 친구들 불러놓고 그 편의점 앞에서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 아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니, 친구들이면 뭐 어린 여자애들일 텐데 그냥 같이 한잔하지.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뭐 내가 왜 그런 어린애들하고 같이 어 한잔하고 어울려. 내가 그냥 어른답게 그냥 어? 근엄하게 그냥 홍구멍을 내가지고 그냥 다 쫓아냈지 뭐. 그랬구나. 어른답게 홍구녕을 내서 쫓아냈구나. 그렇지 그렇지. 어제 막 애들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났었어. 나 무섭다고 그냥. 어? 아가씨 꽃이 활짝 핀 기념으로 원샷!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응? 당연히 그래야겠지. 아, 나 이제 갈게. 나 빨리 가서 알바 잘라야겠다. 연주씨, 나 갈게. 어, 잘 자, 안녕. 응? 어. 간다. 가. 빨리 가서 알바 잘라야지. 이모. 엄마. 어? 우리 딸 왔어? 이거 좀 봐봐. 아, 이게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받은 작품이구나. 오늘도 착했어. 축하해, 엄마. 어, 축하는 우리 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라씨, 목욕물 받아놨습니다. 씻고 올게. 어, 그래. 내 왔다! 야, 왔나? 그, 웬일로 술을 다 마시나? 소고기 한잔 해뿌다. 소고기? 오늘 뭐 좋은 일 있어도 뭐해, 갑자야? 해수기 가시나 사대, 집 보험료용 됐다고. 안마의자 샀나? 몇 개월? 24개월 됐다. 카드는 뭔 카드로 했나? 저기 뭐야, 그 화장대 위에 빨간 카드 하나 있더라고. 항상 준비돼 있지. 야, 나 이 소고기 먹고 싶다, 나도. 그래, 나는 참 부럽다, 당신이. 마누라는 남편 카드깡 빚 갚느라고 발이 퉁퉁 붓더라! 몸 팔러 댕기는데 남편은 집에서 오일 마사지 하고 12개월 안마 의자 끌어프고 오히려 나는 네가 엄마 부러워.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어디? 해라는 마 있지? 어이? 해라는 냉장고에 마 있나 없나? 대답해라 보자. 대답해라 보자. 네 눈깔이 못 빼는데 계란이 다 있어야 되겠나? 일로와라! 환불해라. 비닐 다 뜯었는데. 시끄럽고 환불을 하거라. 시끄럽고 내 팔자에 내가 이래 살았다. 시끄럽다! 조용히 살살 내기 안 들리게 움직여라. 너무 관심. 아, 확실히 정세별이 온 후로 손님은 많이 늘었어. 매출도 많이 늘고. 네. 안녕하세요. 일들어올게요. 야, 편의점 열정 보람이 있네.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누구냐? 데려와서 부었다 친구야. 역시 넌 주장 자격이 있어. 어이, 저 손님한테 하는 짓 좀 봐. 저거 저 막 던져. 어휴, 저거 좀 환장하네.
야, 겁나 예쁘댔지? 그건 바로 정샛별의 첫 키스니까. 그냥 이렇게 박치기 같은 게 첫 키스였다고? 야 진짜 말도 안 돼. 야 그런 짓을 왜 하는데? 어 나한테 뭐 날 좋아하기라도 하나? 네. 아니지? 샛별이 키스하는 거 보고 우리가 더 깜짝 놀랐거든요. 내친 김에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요? 알려드려. 그 첫 키스가 바로 정샛별 마지막 키스예요. 아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그러면 그날 이후로 전혀 어? 아마 거미줄 쳤을지도. 어휴 야 내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신 차려 최대한. 너는 오늘 정세배를 자르러 온 거야. 오늘 손이 많았고 회사 많이 올라갔고 나 혼자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이게 죽을 뻔? 야 이런 이상한 몸짓이 나는 왜 막 계속이 야 막 저절로 되네. 이게 죽을 뻔했다. 안녕하세요. 계산해드릴까요? 네, 이거 주세요. 네. 잠깐만요, 띠. 2,000원입니다. 용돈은 필요 없으세요? 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여기 편의점 진짜 좋네요. 아,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진짜요? 자주 와주세요. 자주 올게요. 저희 대가족이거든요. 아, 정말요? 어머, 나는 이름이 뭐니? 너무 이쁘다. 프랭크예요. 아, 프랭크. 아, 프랭크. 프랭이? 어휴, 프랭이. 앞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까지 다 데리고 알았지? 잠깐만, 이제... 야, 이건 마지막 키스는 내가 아니네. 잘 가, 안녕. 정장님! 표정이 왜 그래요? 눈빛이 약간 배신감인데? 아니? 응, 내 눈빛이 왜? 점장님이세요? 아, 예, 예. 제가 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되게 젊으시네요. 잘생기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강아지가 너무 예쁘네요. 안녕. 한번 안아보실래요? 아, 이거... 아, 이 개같은... 개같은...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프랭크가 큰 실수를 했네요. 새로 이사 와서 여기 자주 오려고 그랬는데 점장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니까 아니요, 저 다시는 너무... 못 오겠네요. 아니요, 다시 오셔도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저기 고객님, 저기 프랭크, 저 강아지, 아니요, 저 강아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기 고객님, 프랭크.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식구 많게 가지고 단골 만들려고 강아지한테 뽀뽀까지 했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요? 너의 뽀뽀는 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슨 기준으로? 아니야. 아니야. 정세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요? 정세별 씨. 어젯밤 일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보세요? 왜 갑자기 존댓말을... 어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 필름 끊어져서 실수한 거 없나 물으시는 거죠? 실수 엄청 하셨어요. 거의 개진상. 안 본 눈 사야 돼, 아주. 여기 사람들 다 봤으니까... 야, 그렇게 말한 거는 그게 아니고... 야, 너 어제 막 친구들이랑 그렇게 한 거는... 잘했죠. 잘하긴 뭘 잘해. 어? 친구들이랑 근무시간에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나... 너 자르러 온 거야, 알아? 에? 아니, 매상 올린 게 잘릴 일이에요? 뭔 매상을 올려, 네가? 제 친구들이 많이 팔아줬잖아요. 팔아주기는 개뻘, 지들 맘대로 막 갖다 처먹고 나 뿌려먹고 말이야. 점장님이 돈 받았잖아요. 뭔 돈을 받아? 내가 돈을 뭘 받아? 뒷주머니에. 주머니 뭐? 반대쪽. 반대쪽 뭐? 뭐? 야, 이거 뭐야, 20만 원이야?
기억 안 나요? 제 친구들한테 울라울라 재롱까지 떨어가지고 거스름통 티까지 받았잖아요. 울라울라 몰라요? 울라울라 이거 점장님이 하는 거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울라울라를?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울라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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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울라. 계산은 현금이지. 우리 샛별이 잘해줘. 잘해줘. 영수 좀 필요 없고 할인 정리 필요 없어. 야,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돈 돌려주게요? 현금 영수증 해주냐고 한 번만 들어봐줄래? 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뭐. 야, 암튼 정세별, 너 엄마 매상도 중요하지만 알바가 근무 시간에 술이나 먹는 게 말이 되냐? 너 경고야, 경고. 야, 이거 돈이 다가 아니야. 알았어? 알겠어요. 뭐야, 진짜. 어? 아무한테나 엉덩이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말이야. 아, 야, 이 등신아 진짜. 야, 돈을 왜 받고 엉덩이는 또 막 올라올라 왜 흔들어가지고 진짜 짜라기는 커지고. 아, 야, 좀만 잡히고 진짜.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 와,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점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뭐야. 후배. 네. 점장님. 예. 이 학생한테 오늘 담배 파셨죠? 예, 아까.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파시면 어떡해요? 이제 조용한 날이 없으시네. 에이, 아니 대학생. 씨, 어쩐지 두 값씩 사더라, 씨. 기계 거 갖고라고. 이 녀석 고등학생입니다. 술집에서 대학생으로 훔친 거래요. 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편의점에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아니요, 아까 나. 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2개월. 우리가 알고 팔아요! 담배 판다고 얼마나 남는다고? 그리고 요즘 애들 봐봐! 그 약간 사근 애들은 40대가 넘어가! 자,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는 뭐야?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그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할 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주자 이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 뭐예요? 예? 우리가 그 신분증 검사를 했던 영상 자료가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빵! 영업정지 강제 휴가예요! 2개월 동안 알았어요? 점장님, 신분증 확인한 건 확실해요? 언제요? 그 새끼 처음 왔을 때. 그게 언젠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막상 생각하려니까 이게 더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근데 6개월은 안 넘은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싹 다 찾아보려고. 아니 이거 지금 다운로드만 300시간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야 세별아, 너 일단 나가서 일해. 아니 너 없으면 손님들 다 가잖아. 일단 빨리 아니, 일해. 아니 이거 내가, 같이 도와. 아니 내가 어떻게든 일단 해볼게. 아, 진짜요?
나와 있냐? 아, 점장님 찾았어요? 아니, 아니 아직. 야, 세필이 너 이거 절대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왜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할 거야. 우리 엄마랑 아버지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네 일마이고 어제 안 들어왔던데. 편의점 이따 가대. 심야 알바 뽑아놓고 와지가 편의점에서 밤을 새는데. 혹시 일마이가 새별년 좋아하는 거 아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말이 안 들기는 또 뭐고. 아니 뭐 말만 하면 잡아 몰락하네 그냥. 미쳤나. 아침부터 한번 해볼까. 커피 먹을래? 설탕 많이 넣어줄까? 평생을 블랙을 먹는데 설탕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제. 점장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야 세별아 너 왜 근데 아직까지 여기 있어? 빨리 들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가요? 야 진짜 고맙다. 내가 추가 시간 다 해가지고 알바 해줄겠지.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증거 영상부터 찾아야죠. 좀 찾았어요? 아, 점장님 이거 아니, 이분 여기 또 왔는데 진짜 친구 맞죠? 어. 아 그리고 한국 사람이야. I'm original Korean. 제가 동안이라서 좀 오해하셨나 본데요. 대언니보다 제가 생일이 5달이나 늦어요. 아, 그 글자가 바뀐 것 같은데. 좀 노안인 것 같은데. 대현아. 좀 나가서 쉬고 와. 어? 내가 찾아볼 테니까. 아니야, 아니야. 야, 다시 가. 너 마감은? 마감 밤새서 다 끝내고 왔어. 사우나도 다녀와. 가요, 점장님. 어, 뭐라고? 사우나 다녀오라고. 야, 그래, 진짜. 야, 너무 고맙다. 야, 다시 가. 야, 진짜 고맙다. 이거 먹고 싶다. 야, 너 빨리 가서 이제. 부탁해. 그래. 태연아, 나만 믿어. 우리가 중학교 때 짝꿍으로 만나서 인생의 반을 함께한 친구의 진한 우정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하는 것 같지 않냐? 어. 그 뭐더라? 그 최초류 오씨. 어? 오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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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랄락스? 그거 그거. 와 맞다. 야 아직 멸종이 안 됐네. 아줌마. 아줌마 뭐요? 아줌마? 와 나 씨 원신이 사람 빡치냐네. 씨 그럼 대건 누구셔? 저 점장 친구인데요. 점장 친구? 아저씨, 우리 관람객 금방 가보시오. 뭐를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잘 못하게 생겼는데? 아줌마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저 지금 잘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아줌마, 아줌마 할래? 나 이래봬도 22이에요. 이때! 제가 볼 때는 액면은 딱 4땡이거든요. 뭐 나이를 뭐 똑부리고 드셨어요? 와, 나 씨 권상은 사이언스라더니 어디 원신 같은 게 진짜. 아, 이거 교복이에요? 군복이니? 아, 오늘 아줌마 할로윈 파티 가시는 거야? 맞아, 파티야 같이 갈래? 야, 너 괜찮아? 야, 너는 왜 싸워? 싸운 거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한 거야! 야, 미친 개 아줌마! 와, 점장님! 친구는 얼굴 찌그러... 얼굴 찌그러웠어!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원래 이래, 원래 이래. 야, 다시 하자. 하지마! 얘 개뼈 딴 거 같은... 야, 나와. 야, 싸우지 좀 마. 여기, 여기 뭐, 뭐, 씨. 진짜, 하지마! 너 치면 죽는 줄 알아! 서운해!
시스템이 보냈더니 쌈박질이 나고 앉아 있고. 내가 너 때문에 참은 거야. 내가 여자들한테 맞았는데. 야, 너 코피나 빨리. 아유, 아, 정말. 개뿔 당했는데. 아유, 진짜 창피하다 진짜. 아유. 연주 씨. 아, 지금? 연주 씨, 지금은 내가 조금. 어, 대현 씨,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 아, 갈게, 갈게. 아, 그럼 가야지. 어, 그만 갈게. 기다려. 어? 점장님, 어디 가세요? 아,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요? 아, 그거 너 신경 안 써도 돼. 점장님! 어. 지금 이거보다 급한 일 맞아요? 어, 야, 진짜 나 금방 갔다 올게. 좀만. 같이 가. 지구 관리 잘해. 요. 야, 니들 집에 가. 우리가 왜 이런 뻘짓을 하냐. 아, 좀 집에 가라고! 조임시한으로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 사랑의 변덕인가 보지. 야, 가자. 그래. 여시, 여시! 아니, 괜찮아, 이거? 아, 뭐야, 고마워, 잘했다. 괜찮아. 나 왜 이럴 때 대현 씨만 생각나나 몰라. 아니, 그럼 이럴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지. 진짜 연주 씨,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아, 또 그 말 쳤습니다. 봄에 사서 볼래, 같이 올 거야?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이참에 그 점검을 한번 싹 다 하고. 저기, 나 시간 없다, 간다? 시간 없지, 빨리. 이제 연주 씨, 그, 늦으면 안 되니까. 이따 봐. 어, 조심히 가. 연주 씨, 화이팅. 이따 전화할게. 아, 씨, 내가 진짜... 이러고 싶을 때가 아닌데, 아. 너무 예뻐서 어두우리는. 어머니,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이야, 그래, 고생했다. 응. 아니, 근데 어머니 혹시 담배 피우세요? 언제? 나는 이거, 야, 냄새도 질색이다. 아, 근데 왜 담배 뽀뽀를? 아! 이거 담배가 효자, 아이가. 야, 이 담배 사러 왔다가 이것저것 사갖고 가는 손님 으슬 많거든. 요 방금 손님도 48,000원치 사갖고 왔다. 담배 사러 왔다. 뭐 손님들 건강을 생각하면서 끊으라고 해야 되는데 또 매사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나. 먹고 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 담배가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오, 편의점 매상은 이 담배가 반이라. 응. 야, 이 대여 인드라 이거 어디 갔노? 왜 점장이래 가게를 오래 비우노?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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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먼저 가고 계세요. 제가 전화드릴게요. 사장님, 얘한테 담배 팔지 마세요. 너 나한테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담배 사겠다? 와, 깜짝이야. 아, 너는 뭐 벌려도 벌 안 받는다 뭐 이거네? 아니, 법이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야, 너 엄마, 너 우리 편의점 처음 온 날이 언제야? 그럼 왜요? 아, 뭐 그 뭐 신분증 검사 뭐 그 증명하시게. 아, 근데 그 기억이 날뚱 말뚱 그게. 너 기억날걸? 너 그때 파출소 갔다 병원 갔다 이거 막 붕대 갖고 왔잖아. 대박. 그거 알면서 왜 물어요? 그래, 그러니까 너 그 처음 온 날이 몇월 며칠이냐고 그것만 딱 얘기해 나한테. 내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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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너. 야, 너한테는 그냥 편의점이 어? 그냥 담배 가게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들한테는 생명줄이야. 어? 모든 걸 다 걸고 시작하는 목숨 같은 거라고. 우리 엄마가 번 돈, 우리 아버지의 건강, 내 미래가 달린 어? 우리 가족의 미래라고.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 편의점 망하면 절대로 안 돼, 알았어? 아니, 담배 잠깐 안 팔면 되는 거 가지고 뭔 놈의 목숨 타령? 에? 아니, 가게 문 닫는 것도 아니고 담배 말고 딴 거 다 팔더만. 야, 나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아유, 씨. 시계? 쳐봐. 야, 내가 못 칠, 내가 못 칠 줄 아냐? 내가? 야, CCTV 찍고 있어. CCTV가, 아유 씨. 야, 전화가 살렸다 너, 이 새끼야. 전화가 살렸. 여보세요. 점장님, 큰일 났어요.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아, 편의점. 아! 야, 세별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야, 야, 너, 아유, 진짜, 너 진짜 이거 전화만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아유, 편히 좀 잘 봐주세요. 얘. 어? 뭐야, 싱겁네. 그까지 와서 불러 지금. 아, 저 소문을 내다 감아주세요. 아니, 본인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니까요, 9.12년생 양띠. 아,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 아니라고, 맞다고요. 봐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야, 따라가. 놓치면 안 돼. 나 지금 간다. 야! 맨날 지 말만 하고 끝난다니까. 우리가 스토커 짓까지 해야 되겠니? 사랑에 빠진 미친 그녀를 칭얼하던 죄라니까. 아이씨. 담배 샀네? 점장 연락 치사하네. 킬러스냐? 너나 알아? 당연히 알죠. 누나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점장 있는 시간 맞춰서 간 건데. 그럼 내가 점장이랑 다른 것도 알겠네. 점장은 편의점이 가족 밥 줄이고 인생 걸린 거지만 난 가족도 없고 학교도 잘린 년이라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거든. 근데 내가 왜 이런지 알아? 너 같은 양아치 새끼 때문에 편의점 장사 안 돼서 내 알바비 못 받으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 아니다. 네가 내 알바비 주면 되겠네. 어? 너 돈 많아? 어? 돈 많냐고!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가 신고해줄게. 사망신고. 너 그 사탕 진짜 거슬린다. 담장의 꽃말이 뭔지 아니? 따라해. 담배가. 빨리 따라해! 담배가. 담배가. 편의점 매출. 편의점 매출. 반이다. 반이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날 언제야? 잘없는 듯한 모습으로 날 바라보는 반짝이는 너의 눈빛이 참 느낀 듯한 웃음으로 야, 정세별! 야, 세별아! 야, 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 괜찮아? 야, 알아냈어요! 뭘? 야, 야, 뭐야? 1월 8일? 18시. 오, 여기다. 잠깐만요, 이걸로. 됐다! 아, 야, 다행이다. 자요! 이거면 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겠죠? 야, 고마워. 응? 정상 참작 가능할 거야. 아, 다행이다. 아. 야, 정세표 잠깐만. 너 야, 세표야, 너 야, 너 이거 왜 그래? 이거 급하게 뛰어다 부딪혔나 보다. 아, 정말. 야, 잠깐만 있어 봐. 야,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어? 괜찮아? 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뭐 판매 정지 먹으면 담배 손님도 없고 넌 편하잖아. 알바비가 깎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점장님한테는 연주 씨 일보다 덜 중요한 편의점 일인데 정식 알바도 아니고 임시 알바 주제에 제가 왜. 야. 아까는 좀 상황이...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이 일을 해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이 일을 해결하면 바로 정식 알바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됐어. 해결했잖아. 이거 이제 빼요. 누가? 네? 누가라니요. 점장님이요. 에? 제가 어젯밤에 물어봤을 때 이렇게 고개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여기 앉아가지고 어? 그래, 알겠다. 원래 야, 내가 언제 그래, 알겠다 이렇게 했냐? 야, 너 나 자고 있는데 너 혼자 말하는 거 아니야?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시겠다?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제가 정식 알바 포기! 너 나를 아주 띄엄띄엄 봤네. 야, 세별아,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요? 세별이 너 그... 3년 전? 우리 만난 날? 3? 너 아니, 너 드디어 붙는 거임? 첫 뭐야? 그러니까 첫 첫 칸 어? 첫 칸 3번 진열대 첫 칸 그거 뭐 텅텅 비어있더만. 어? 내가 계속 텅텅 비어있다고 어? 확인했는데 너 왜 그거 다 안 채워놓냐? 너 그렇게 띄엄띄엄 이래가지고 언제 정식 알바 될래? 한참 멀었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나? 열심히 좀 하자 우리. 아, 분명히 3년 전 얘기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좀 더 물어볼 걸 그랬나? 내가 옛날에 다한 짓을 저 아이에게 해버린 건 아닐까? 야, 최대한대! 예. 이거 이 보도자료 네가 쓴 거야 이거? 이따 연락해 못하냐? 어? 왜 지방대 출신 티래? 이러니까 내가 학벌을 안 볼 수가 없어. 저 부장님, 그거 제가 쓴 겁니다. 네가? 선입견에 빠져서 못 봤던 거다.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대현 씨. 연주 씨 오늘 미팅 안 늦었지? 그럼. 아슬아슬했는데 대현 씨 덕분에 살았지. 다행이다. 아, 차는 내일 내가 찾아서 갖다 줄게. 고마워. 아이, 뭐 이런 걸로 고맙기는. 연주 씨, 저기 말이야. 나 연주 씨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뭔데? 나 알바 안 자를 거야. 뭐? 왜? 자르겠다고 펄펄 뛰더니. 아니, 내가 오해를 좀 했더라고. 무슨 오해? 아니, 불량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우리 편의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친구고. 대현 씨 지금 너무 성급해. 뭐든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랑 상의하기로 했어. 연주 씨. 본사 홍보팀에 있을 때 연주 씨가 내 직장 상사였는데 이거는
우리 편의점 일이고 내가 가맹점 점주로서 결정한 일인데 아 이거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어이 화난 것 같은데? 유현주 팀장? 아 이사님. 유 팀장 왜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아 내일 피칭 준비 좀 하느라고요. 저녁 못 먹었죠? 나돈데. 연주야. 회사입니다 이사님. 유 팀장이라 불러주세요. 네 유 팀장님.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분 편의점은 잘 되나요? 우리 회사 가맹점이니 이사님이 매출을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 건지? 만족도를 묻는 겁니다. 가맹점이 만족해야 회사가 발전할 테니까요. 여기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말죠. 그럼 우리 얘기할까요? 네, 우리. 업무 얘기예요. 내일 피칭 준비 다 하셨어요, 이사님? CCTV 보다 찾은 건데 이 꼬라지 보면 생각이 바뀐다에 은조 손모가지랑 내 대동맥 건다. 모르는 거야. 뭐야?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춤까지 하죠. 어우 대박. 우리 대안이 못하는 게 뭐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 나요. 어? 아니 나 없다고 막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씨. 뭐나 보자. 아이고 참 이거 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여간 진짜 아유 어? 뭐야 춤 좀 추네. 가만 있어봐. 이거 내 춤이잖아. 전화 받아라. 큰일이다. 왜요? 아, 여친이 안 만나줬네요? 노현주! 아니 여기 앞에서 엄청 크게 뭐하는 거 대현아, 니네 알바 있잖아. 아!